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2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시장의 특징과 관심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하기와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힘을 주시면 그만큼 좀더 좋은 영상, 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장을 시작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만큼 시장을 좀더 앞서서 재료에 대한 매매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을 미리 찾아내는 그 힘,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자,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가시면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요. 장기 추천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전 시황과 마감 시황까지 함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중국 증시와 그리고 니케이 둘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서 크게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요 1번 중요한 별표 3개입니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글로벌 주도주는 미국이다. 자, 세계 증시를 봤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뭡니까?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겠죠. 그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동형 캡30%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자체, 세계 증시를 하나의 증시로 봤을 때 거기에서 주도주는 바로 미국 증시였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럽 증시도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고, 오늘 중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갭 상승을 많이 띄우면서 시가가 떠서 오버나잇이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증시에서는 오히려 상승 출발 자체도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이렉트로 조금 하락을 해버리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타나 버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 미국 증시가 바로 주도 패턴이었고, 그리고 그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그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키워드를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우한폐렴이거든요. 자, 이 우한폐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계속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 지금 이 중국에서 폐렴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질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말 2초. 지금 9월달부터 시작됐던 질병 관련주들이 피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미국 증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패턴을 보일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우한 폐렴 관련주였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요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어때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여기 마감 시황을 보시다시피,
우리 17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 폐렴에 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내용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질병 관련주가 이슈가 되는 것은 경기가 부진할 때나 경기가 침체될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3번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한 폐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일단은 여기에 대한 팩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자, 우한 폐렴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좀 더 확장되는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설을 셉니다. 이게 아시아가 대부분 다 설을 다 세요. 니케이만 일본만을 설을 세지 않아요. 걔네들이 신정을 셉니다. 1월 달에 휴장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일에서 3일, 그리고 13일 날 휴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30일까지요. 춘절이 상당히 깁니다. 그 홍콩 증시 같은 경우 27일, 28일 날 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 24일부터 27일까지 쉬죠. 아시아 증시에 대부분 다 춘절 관련 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왜 우한 폐렴이 지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춘절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명절, 민족과 명절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간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 한국에 대한 관광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얼마 전에 수학여행 왔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이런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증시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수에까지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언론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파병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란 쪽에 파병 나가 있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해부대라고 해요. 청해부대. 자, 근데 오늘 이 청해부대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청해부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일부를 증원시켜서 얘네들의 그 범위, 방어 범위를 좀 더 넓히겠다. 미국과 일본이 속해 있는 그 연합국에 대한 거기에 우리가 방어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따로 독자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이란 측과 협의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미국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청해부대에 대한 파견 범위를 좀 더 넓히겠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거기 이란에 연합군에 속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란이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이란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면역이 생길 것이다. 아, 이것쯤이야 라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쯤이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다만 오늘 미국 증시가 쉬었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중국이나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하락 자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시장에서도 함께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하락을 마감을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좀 더 내일의 시장에서도 조정 국면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종목군들이 한번 들썩거렸는데요. 흥그석유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을 조금 보이고 장중에 조금 이런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극동유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반등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반등세가 흥구석이만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이 자리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하락폭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한 방으로 끝내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는 거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면역력이 생겼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번 주는 유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시아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번 주가 다 휴장이 끼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주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잠시나마 조정을 좀 불러올릴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대성에너지 이런 것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런 것도 반등을 한 번쯤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발적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발적인 반등 그런 부분이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3번 우한 폐렴 확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일단 질병주가 오늘 다 반등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전일 큰 상승을 보였던 업체들 뭐 진원생명과 어제 큰 상승을 보였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랐고요. 또 뭐 있었어요? 진매트릭스 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그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 또 뭐 있습니까? 오늘 시장에 또 반등 크게 나왔던 것이, 뭐 고려제야. 이런 것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제 상한가 오늘 또 한 번 튀었죠. 뭐 여기에서, 펜벤다졸 관련해가지고, 뭐 제일바이오라든지, 또는 대정화 그런 것들 몇 개 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폭을 조금 보였고 강한 종목군들만 오늘 좀 살아남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질병 관련주들도 지금 3일 연속 지금 반등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여기서 1, 2, 3 오늘까지 약 지금 한 50% 가 올라 어제 상한가에서 30%고 오늘 23% 올라왔으니까 이틀 동안 50% 올랐어요. 그러면 20% 50%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좀 들어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56% 올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자, 30% 오르고, 그 다음 또다시 23%, 50% 오르고 지금 조정 나오는 거죠. 다 윗꼬리가 조금씩 달렸던 거죠. 50%가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조정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됐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정폭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런 부분 이틀 연속으로 질병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조정 이후에 또다시 1말 2초라 했죠. 좀 더 상승을 좀 더 할 것이다. 우한 폐렴 관련이 지금 민족에 대한 대이동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좀 더 이어서 간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펩타이드 관련 기업에 대한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자, 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연초에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항암입니다. 항암.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항암 관련이 계속적인 이슈가 됐어요. 항암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임상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항암입니다. 그 항암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항암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많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죠. 현음군별 임상 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항암이 제일 많아요. 항암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임상에 대한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서 언컬러지 요 분야가 항암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항암 관련 2019년 초까지 이슈가 상당 부분 됐었죠.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 기업들도 분리해서 보여드렸다, 그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2019년 중순, 그리고 말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임상 3상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제가 연초에, 제약 바이 업체를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봐야 된다. 임상 3상이라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가 앞서서, 자, 기업 보시면, 메지온이 어땠습니까? 임상 3상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빠져버리죠. 그죠? 그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붙이죠. 자, 그리고 헬릭 스미스. 어땠어요?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로 주가 쫙 빠지고 그 다음 반등 한번 붙이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신라젠 마찬가지 임상 3상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HLB 임상 3상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도 임상 3상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시장에서 나이백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나이백이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안에 내용을 보면 자 6개 글로벌 제약사 항암치료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이 됐다. 계약 체결이 됐어요. 근데 얘들이 얼마를 계약했는지 안 나왔습니다. 얼마를 계약했는지 안 나왔어요. 자 나이백 잠깐 보면요. 자 요거 기업 공시예요. 기업 공시인데 보시면 얘네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데 자 요게 언제입니까? 요거는 자 보시면 요 내용이 종료일이 2022년 12월 달이고 치과용 고리식재, 콜라겐 바이오 소재, 화장품 등 요게 대해서 7억짜리입니다. 요거는 요번에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일이 언제예요? 2017년 3월 달이에요. 이번에 터진 거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터진 계약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뜨지 않았어요. 그럼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마일스톤이 존재하는지, 마일스톤이 뭐냐 했어요. 단계별 기술 수치료라고 있죠. 수수료 같이 나눠 먹는 개념이라 했다. 그죠? 요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계약 체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도 몰라요. 계약 체결 금액도 어떤 식인지 안 나왔습니다. 대신 6개 회사에 대해서 계약이 지금 됐다. 어떤 부분? 자, 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보면, 자, 나이백이 이제 펩타이드,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업체가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애니젠 같은 업체도 펩타이드였죠. 이런 것도 펩타이드 기술 관련해서 지금 반등을 조금 올리고 있다, 그죠? 자, 요 두 가지 종목이 다 기술 특례 기업입니다. 자, 나이백, 나이가 100살, 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자, 요게 플랫폼, 파이프라인의 펩타이드 치료제 기술,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파이프라인이 총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자, 6개인데, 지금 보면 전임상 단계까지, 그러니까 후보 물질, 그리고 전임상, 여기 단계까지에 대한 것이 6개예요. 하나만 지금 1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 요런 것들은 임상 1상까지 또는 2상 초반까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했어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았고, 그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뭔가가 스펙터클한 게 딱 터졌을 때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이 보유한 업체들이 이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내뿜을 수 있다고 했죠. 최근에 이제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했어요. 60%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건전한 조정도로 왔거든요. 얘네들도 똑같이 파이프라인 몇 개 있다 했어요? 9개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이전을 가능한 기업들이 올해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를 안 해드린 종목군도 많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가족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도 있고 그런 종목군들을 기술 이전 관련했던 종목군들을 지금 꾸준하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몇 개입니까? 지금 임상 2상까지 갖는 거 두 개가 있지만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보면 임상 일상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기술 이전으로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거 이중항체 관련해서 ABL바이오 이것도 전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술 이전 기업들이거든요. 기술 이전 기업들 자체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테마를 좀 잡아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5분도 이어서 그냥 곧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이런 한올바이오파마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버리면 얘네들도 정말 나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미국 FDA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잠깐만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미국 FDA 2상이 통과되면 3상은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됩니다. 다이렉트 통과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라 가지고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1상과 2상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1상은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상은 이 병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몸에 이걸 투입했을 때 이 사람이 죽냐 안 죽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일상입니다. 일상은 대부분 다 통과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90% 이상 통과돼요. 92% 정도 통과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을 보면 100에서 200명 단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 질환 중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 대상이 부합하는 환자. 자, 당뇨병 관련. 당뇨병 환자만 100명 모아놓는 거예요. 그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됐어요. 이상에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 당뇨병의 효과가 있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당뇨병 효과가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의 전 세계 기업들을 보면 2상을 통과되면 3상을 거저 먹는 겁니다. 환자가 소수라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다수로 넘어가더라도 표준 편차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통과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2상은 통과가 되는데 3상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상은 됐는데 3상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상은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환자 수만 늘리는 대규모 환자의 장기 투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장기 투여를. 그럼 무슨 말이에요? 2상 해봐서 효과는 있었는데 3상으로 장기 투여해가지고 병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정도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효과가. 한마디로 이거는 이상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회사에서 모를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자, 이거는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을 잘못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은 너무 주주들을 좀 속이는 거 아니냐. 기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느껴요.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이상을 아리아리하게 통과를 했거나 좀 턱걸이적으로 통과를 했다. 아, 이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거를 과연 모를까?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지표는 안 좋았는데 보조지표는 괜찮았다. 1차 지표는 안 좋았는데 2차 지표는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좀 더 해볼 것이다.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실패했다. 대신 다음에 잘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물론 회사 측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했던 뭐 사채를 그렇게 땡겨서 썼던 그런 부분 자체는 이해는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짜증난다는 거죠. 짜증만 나면 그만이지만 이게 다 돈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사실 왜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꼬꾸라져 버리면 그게 주가 회복됩니까?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얼마 전에 또 얘기 나왔던 게 뭐였어요? 비보존도 그랬잖아요. 비보존 봐요. 똑같이 한 박 두 박 맞고 뻗어버려요. 여기 이게 뻗어버리니까 텔콘, RF 이런 것도 같이 뻗어버려요. 이게 유행도 아니고 그럼 이런 것들 진짜 몰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냥 2020년도 키워드가 제가 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썼냐면 결국에는 임상 삼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오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번 터졌는데 얘네들도 정말 야갔는 것이 자 앞에서 10월 28일 날 자 잠깐 보면요 자 보십시오 10월 28일 날 뉴스가 뭐 나왔냐면 자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 얘기 나왔어요 내부 고발로 근데 얘네들 29일 날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자 29일 날 뭐나 정상 경찰 조사 역량 미미하다 회사 자체에서 이 입장을 판단해서 내렸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끝났다. 12월 20일 날 또다시 이놈 새끼들이 여기서도 보세요. 의약품 제조 품질 기준 판정서 발급 보류됐다. 보류됐다. 왜? 이때 이거 경찰 조사해서 아직까지 보류했다. 이 악재를 또 터트립니다. 그죠? 열받죠. 근데 지나고 12월 20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올바이오팜 파트너 이뮤노반트 회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것도 좋은 뉴스 한 게 또 터트리죠. 주가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1월 16일 날 자, 여기 보십시오. 1월 16일 날, 자, 안구건조증 신약 미국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성공적이었다. 성공. 관상이나 좀 보세요, 씨. 이런 얘기를 또 터뜨립니다. 16일 날 진행했는데 여기서 괜찮았다. 근데 이거는 자체적인 거였고, 오늘 뉴스는 뭐예요? 오늘 뉴스는 1차 지표 미충족이다. 성공적이라고 하든. 하니까. 이거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성공적이었다. 밝힌 뒤 말을 바꿨다. 사실 여기 사이에 우리 그 가족분들하고 사실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또 매매를 했었고 저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던 여기 유튜브에서도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그죠? 사실 여기서 한번 손절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이후로 여기 39,000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런 자리가 깨지면 경찰 수사 받았던 자리가 깨지면 그거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악재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죠? 그 얘기를 했죠. 그 자리가 강하게 깨지면서 무너져버려요.
그럼 오늘도 악재 탁 터뜨려버리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상 3상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른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투자자만 뻥지는 거죠, 사실. 상당히 뭐랄까요? 악의적이잖아요. 16일날 발표할 땐 됐다며, 통과했다며, 응? 된다며, 좋다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저것들 어떻게 합니까? 16일날 딱 보면 팔아버리죠. 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날 독했어요. 낌새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경찰 조사 받았던 자리 깨지면 좀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요게, 거기에 딱 깨지고 이제 무너지니까 팍 떨어져 버려요. 상당히 악의적인 겁니다. 이런 애들은 주식시장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상당히 이런 거 보고, 야, 정말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개인 투자자들,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저런 식으로 이용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런 기업들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그렇고, 신라젠도 한번 터졌고, 그죠? 비보존도 한번 터졌고, 비보존도 그때, 나오면서 우리가 1차는 실패했지만 2차는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2차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임상에 대해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변명은 말이 깁니다. 참,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G3BNT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올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탄력을 못 보이는 거예요. 탄력을 못 보이는 거예요, 사실. 또 실패할까봐. 실패하면 빠지잖아요. 차라리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터지니까 오히려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이고, 또 일은 좀안 오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기술 이전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일종의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조금 바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뭐로 이슈가 됐습니까? 크게 오를 때 합병한다는 이슈로 터트려버려요. 근데 합병 언제 할 것이냐? 내년에 한대요. 황당하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내년에 한번 주주들이 한번 희망 한번 해보겠다. 그 뉴스로 한번 주가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는 요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개인 투자 이용하고 현혹한단 말이에요. 계속. 정보가 사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좀 요해요. 이게 사실 안할 수가 없어요, 제약바이오를. 왜냐하면 이 정도에 대한 반등을 나타내고 이 정도에 대한 변동폭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해야 되는 건 맞고 우리나라 K바이오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 3상에 대한 노력, 그 노력도 알고 있어요. 다만 좀더 정직하게 하자 라는 거죠. 좀더 정직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 회사에 박아놔야 되는데. 그 사람 말도 다 틀려버리고, 그 관계자 말도 틀려버리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더 신뢰도를 조금 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쌓아주겠습니까만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명한명더 늘어나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명한명더 늘어나면 본인들도 저것들도 조금씩 바뀌겠죠.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조금은 우리가 오늘 이런 임상 3상 관련해서 매번마다 이렇게 깨지는 거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임상 3상까지 간게 어디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한 개인 투자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아쉽지 않냐. 계속적으로 이걸 개인 투자자를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조금씩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2020년도에는 좀더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분위기 부담이 적고 대신 한번 터지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한번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한번 뽑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이제 그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왔지만 상한가 두 번을 또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왔다 또 한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또 다시 기술 이전이 2020년대 키워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기억하면서 보자.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저도 조금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딴 길로 조금 새기도 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심바이오인데요. 일심바이오.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있는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일심바이오라 했죠. 동결건조기에 유일하게 납품했던 기업이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시간적인 부분에 딜레이가 조금 걸렸다고 보고 충분한 반등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일신바이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더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훈아나텍이 앞에서 지금 보면 여기 16일 날 한번 이슈가 됐어요. GV80 관련해서 부품 납품했다. GV80. 제네시스 요번에 새로 SUV 차 나왔죠.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슈는 꾸준하게 있다고 보고, 요게 쉽게 빠지긴 좀 힘들다 봅니다. 원래 요게 지금,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충분히 지금 반등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렵게 올라온 차례이기 때문에 한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옵트론텍도 이슈도 있고 또 악재도 있는데 그 악재를 발판삼아 지금 다시 반등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넘어줘야 된다 보거든요. 이 정도 그림 그려놨으면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일단 한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엔텍. 와이엔텍이 지금 그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 폐기물 관련, 쓰레기 관련 업체들이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폐기물 쓰레기, 그 쓰레기 수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정부에서 쉽게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할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와인텍에 대한 주가도 좀더 바뀔 수 있다. 신고가 좀더 이어질 것이다. 최소 12,000 이상 간다. 자,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중간에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성 관련해서 조금 흥분했던 부분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특징, 그 관심주까지 매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